일단은 볼륨을 절반 이하로 낮춰놓으세요. 시끄럽거든요. 요런 식으로 보시면 센서가 바닥에 붙어있죠. 요렇게 놨다고 가정을 하고 물이 지나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참TV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금 생활용품적인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생활용품은 아니에요. 자, 누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찾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탐지기 굉장히 비쌉니다.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면은 전문가가 됐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정말 빨리 찾는 거예요. 누수가 일어나자마자 찾는 거. 근데 불가능하죠. 누수가 일어나는 곳은 정말 많아요. 세탁기나 변기야, 지하실, 싱크대, 뭐 일단 뭐 하여간 물과 관련된 건 다 있죠. 수족관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이 정말 많대요. 저도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해서 집에 어항이 다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총각 시절에는. 근데 그 어항이 조금 싼 걸 사면 실금 같은 게 일어나서 물이 조금씩 방울 방울 새어나와요. 근데 그걸 언제 찾는지 아세요? 방바닥이 흥건해졌을 때. 아무 생각 없더라도 누가 여기서 물 새나 하고 매일 보진 않잖아요, 그죠? 방바닥이 흥건해졌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만큼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이 누수예요.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제품이 만 원이 조금 넘는 제품입니다. 짠! 지르콘에서 나오는 이거 이름 뭐였더라? 릭 알레트라는 일렉트로닉 워터 디텍터. 방금 되게 뭔가 잘해 보였죠? No. 전기 누수 감지기라는 제품입니다. 탐지기가 아니에요. 감지기. 간단하게 물이 새면 바로 알려주는, 여기에 물 샌다 하고 알려주는 간단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생김새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스피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센서, 요 부분이요. 요렇게 바닥에 있을 때 물이 닿게 되면 요 부분에 신호가 오겠죠? 그럼 요렇게 올라가서 스피커로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작동 방식을 가집니다. 사용법은 건전지 하나만 끼우면 끝! 온오프가 없어요. 온오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깜빡하고 오프 해놨는데 켜준 줄 알고 가만히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누르면 뚜껑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9V형 커넥터가 나와요. 우리 시중에 파는 요런 건전지 있잖아요. 9V짜리 요런 제품들. 포장을 뜯으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할 일이 없거든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끼울 수 있는 곳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서 끼워줍니다. 간단하게 요렇게 넣고 또독! 요런 식으로 끼운 다음에 위치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요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 넣고 뚜껑을 닫으면 사용 준비 끝! 이제 누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어? 사용법은 그런 거 없어요. 물이 닿으면 알아서 알람을 울려줍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볼륨을 절반 이하로 낮춰놓으세요. 시끄럽거든요? 요런 식으로 보시면 센서가 바닥에 붙어있죠? 요렇게 놨다고 가정을 하고 물이 지나간다. 요렇게 닫자마자 알람을 울려줍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여기에 물 샌다! 그랬잖아요. 새 건전지를 끼웠을 때 최대 72시간 동안 떠듭니다. 찾을 때까지 떠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잠깐만 테이블 좀 닦고. 휴지가 없네? 아, 이 영상이랑 관계없는데 저 지금 내수성이랑 내열성 되게 좋은 국산 바니쉬 준비 중이에요. 여기다가 작업하려고 지금 일부러 테이블 작업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 생각난 김에 이게 바닥에 습기가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작동을 하는지 방금 물을 닦은 요 물기를 살짝 머금고 있는 요 책상에다가 한번 대볼게요. 아, 울지 않는구나. 이게 습한 바닥은 괜찮단 얘기네요. 이렇게 보시면 최종 아래쪽은 이렇게 홈을 파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홈을 파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습한 바닥에는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물기를 묻혔죠, 손에다가. 그 다음에 대면 이런 식으로 울립니다. 예민한데 속으로 파놔서 습기 있는 곳은 안 운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금액도 괜찮고 소리도 커서 소개를 하게 된 미국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지르콘이라는 회사가 탐지 전문 회사예요. 목재나 철재, 스터드 같은 거 찾는 걸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제품이 깔끔하고 조금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르콘 회사의 제품들은 제가 나중에 추후로 리뷰를 많이 하도록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잘 만들고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이에요. 왠지는 이해하셨죠? 왜냐면 내가 집을 비웠다 그때 걱정되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서 전화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 집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블루투스 기능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제품이니까 탐지기가 없는 감지가 필요하신 분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지르콘이라는 탐지기 전문 회사에서 만드는 누수 감지기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깜짝깜짝 놀랐네 이거. 이게 85dB래요. 85dB. 겁나 시끄러운 겁니다. 빨리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네. 시끄러워서 찾아야겠네, 그죠?